반갑다. 아. 태엽군, 너가 캐손실을 얘기하지 마라. 네가 내 25,000 캐슬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내가 너한테 최대 배팅자다. 대주주였다, 대주주. 캔농사가 떡락이야. 5만 건 사람은 없더라고.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성적이더라고요. 배팅이 아주 적절하게 돼 있더라고. The Trump War. 태엽구님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캐손실을 와우. What is this shit? 와우. 오, 테러블. 블록더 샤이. 세상에. 이름 자막으로 띄워주는 거 싫어하냐. 끔찍하고 끔찍해. 와, 알친. 대항해 시대 쓰리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저런 퀄리티라니. 너무 끔찍하잖아. 아기멀럭이 오늘 휴방이랬는데 상군 캐손실 음. 지하경제 활성화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열차? 후원 열차 난 안 보여. 근데 왜 니들만 보이냐? 맨날 와봐, 맨날. 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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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방송하는 스트리머 화면에는 안 나오네요. 그래서 철학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에휴. 눈 일리다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봐, 마블의 소피 모드가 있어. 왜 메르르 모드는 없죠? 마르르 없어. 소피가 근본이야?
대회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말에만 합니다. 선수들이 다 직업이 있는데 어떻게 평일에 하겠습니까? 모두 추천글이요? 스카이림이나 마블 같은 모드게맨 곡식 덕세기들 모드가 있냐? 쉽덕은 근본이다. 쉽덕이 없으면은 모드가 없어. 일반적인 게이머만 세상에 넘친다고 생각해봐. 모드가 안 나온다니까 아예. 왜 게임은 모드가 없죠? 심으로 가면서. 매니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모두 추천. 디플로마시 고. 프로페시 오브 밴더르. 사랑연구소는 안 들어간지도 오래돼서. 월요일 섹스. 월요일에 섹스. 디플로마시 골. 한국어판 이건가? 골. 국가 관계 보고서. 내가 이제 튜토리얼은 거의 완료했으니까. 바로 모드를 좀 깐 다음에 하면 되지. 하렘물 할 수 있다고? 호. 메뉴 한글 패치 이거 꼭 안 해도 된다고요? 귀찮으면 안 해도 되잖아. 아이고 엉덩이. 둔둔둔둔. 여기 가면 돼요? 최신 버전? 프로페시 오브 밴더르. 밴더르. 오늘 하이닉스 익절에서 뽀찌 등. 밴더르. 감사합니다 뽀찌. 한 만원 익절하셨나 보네요. 10%나 뽀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 우리는 11조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아니다, 11조는 너무 적수. 41조로 합시다. 41조. 딴딴딴딴. 여러분이 소득이 혹시 마이너스인 분들은 제가 41조를 하면은 돈을 드릴지 어떻게 합니까? 허허. 이거 그냥 깔면 돼요? 어깨 반년이나 됐지. 카페에서 한 패도 받아야 돼? 조강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뭐 한글 패치 까는 게 뭐가 어렵겠어. 1000. 까치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까치님 2000원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눈빛. 까치님 3000원 감사합니다. 기대하는 눈빛 2. 어쨌든 이거 한글 패치 뭐 카페에서 받아야 돼요? 팬더를 모드 한글 패치. 힘이 빠진다. 감사합니다. 털썩. 네이버 카페로 가야 돼? 나 네이버에 카페는 나 접근 금지 걸려 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광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내 아이들을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썼다고 하더라고. 팬도르의 예언 자료시 한글 패치 추가본. 어? 이거 가입 안 해도 되네. 저걸 풀고 코 파일을 랭귀지스 코에 깔아주세요. 속성 한글 패치는 많은 게 필요하다고요? 모듈에 한번 실행을 해야 되나? 야야야야야야. 페인 워시 엔터테인먼트. 모드룸 실행하기 전에 걸어야 돼? 또 그런 게임이야?
제가 모드펀드에요. 워밴드는 쿨하게 건너뛰고 명품 모드라니까 저는 바로 갑니다. 내가 싸움 좀 하지 이제. 근데 추가분이라는데 구독하기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보라페시 뭐야 이건? 둘 다 적용을 못하는 거야? 하나만 돼? 배 먹어 배. 아. 배. 볼롱. 아. 뭐지 저게? 와, 코너 그림 그린다. 코로 그림을 그리고 있네. 뭐야, 나 마우스가 안 나가죠? 아, 이 게임인데 마우스 가졌어. 마우스가 옆 모니터로 안 가. 하하. 근데 가지고 있는 무기가 왜 다 몽둥이냐? 성냥자로 들고 있는데? 표정이 왜 이래 다? 로딩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헤이! 오케이. 뭔가 본격적인 모드인데? 일단 이러면 한글 패치 해야겠군. 좋아요. 그 다음에는 한글 패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글 패치를 까세요. 펜도르의 예언 한글 패치
설치. 다듬. 그 다음에 추가 한글 패치들을 받으래. 이거 꼭 해야 되냐? 야래 야래. 야래 야래. 19금 모드면 언제나 환영이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템 카인즈 트룹스. 뭐야 이거 패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설명 이상하게 해놨어. 덮었으라는 거야 뭐야? 일단 덮었어. 잘 모르면 일단 덮었어. 아니 덮어쓰라고 하면 되지. 무슨 뭐 주제주제 말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죽겠네. 띠르띵띵띵띵. 띠르링띵띵띵. And a strike that's about to become a war. Precinct 57 sent their finest. Precinct 41 sends. 띠르링띵띵띵. Prove them wrong or lose your mind. 띠르링띵띵띵띵띵띵띵. Get it. 그래서 번역가 옆에 두고 게임할 거냐? 번역가 옆에 두고 게임하면은 피로도가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헬스 파인더 번역 개선된 거 나왔는데 그건 어때? 그거 뭐 아니 디스코 레지션 안 해.
패스파인더 하면은 사람들이 드르렁. 오! 앙금 패치가 잘 된 것 같군요. 코브라! 코브라! 뭐 다른 거 변한 거 없지? 꺄! 화면 당연히 맞춰주죠, 제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뭐 하는 거야 지금? 에빠 한글 패치 제대로 가져오라고. 에헴. 에헴. 음악은 뭐 소리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최고 난이도야? 하하하하하하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하. 나의 피지컬, 동물적인 전술 감각, 타고난 전략가. 동료를 부리는 타고난 조련사. 야마모토 같은 똥막대기는 버리고 큰 그림을 가져가는 냉혹한 판단력. 냉정함. 에웨임 대회는 토요일에 합니다. 저 새끼 또 지구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다.
배신자의 왕벌럭킹 과연 펜도르에선 몇 명의 갱류를 팔아먹을 것인가? 팔아먹다니. 명치가 오목해진 친구는 이제 잊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전설 철인이 아니라 뭐 그런 거를 칭하는 말 없냐? 아이돌은 인게임에서 나온다고요? 룸룸이 차린 모드. 켜낭이라고? 뭔 놈의 켜낭이야 갑자기? 그건 난이도가 아니잖아. 현실 난이도 말고. 이건 똑같은데? 캐릭터에 오! 미녀는 뭐야? 무덜링이 있다고? 슬쩍 무덜링만 보고 갈까? 뭐야 이거? 대충. The die has been cast. You have set sail for Pendor. 뭐야, 모델링 없어. Heeding my call and returning to Pendle. More than ever, we desperately need your aid. Pendle has fractured into factions yet again, just as we need union most desperately. New enemies have invaded and old ones have returned in force. We are poised to seek out the evil goddess Azedahaka and destroy her once and for all. On behalf the people of Pendor, will you once again take up the sword? 엄청난 미녀. 야, 엄청난 미녀인데? 야, 마운틴 블레이드에 이런 미녀들이 있었다고? 진짜 미녀인데? 자, 이제 진지하게 선택해보자고. 그래서 미녀는 보너스가 있냐? 없어? 남자랑 결혼 가능하다고? 벌써부터 기분 나쁜데? 벌써부터 기분 나빠.
성 날먹 가능 전용 대사가 있다고? 그래? 잠깐만. 남편 코인 탈 수 있냐? 남편 코인. 남편 코인 타가지고 성 뺏은 다음에 남편 못 죽여? 인간 흑인 대머리 남태 국민. 과부 위도 메이커로 가자. 위도 메이커. 과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왜 영상 후원이 꺼져 있는 겁니까? 미안합니다. 자, 아까 켜드리겠습니다. 대충 뭐 아스트레이 트레일러 영상. 앗! 다시 꺼드렸습니다. 뭐? 이걸 귀신같이 터지점 짠 거라네. 남성. 당신의 아버지는 기사? 하긴 조홍 장군의 아들 컨셉으로 가자. 당신이 어릴 적 아버지랑 시아버지는 박근혜에서 총견 만든 선임 위병 하사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당신은 살레온과 부정적인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붕어빵을 엄청 많이 사오셨네. 오늘도 40을 갔고. 근데 바닐라맨 멀럭이 왜 로머급 대형 모드를 바닐라도 안 하고 하는 거 궁금해서 질문해요. 웬 줄 아냐? 궁금해서. 얼굴 없다. 엑스컴 2를 시작할 때는 모드가 없잖아. 바닐라밖에 없었어. 결국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사실 저에게 뭘. 직성을 찾지 마십시오. 전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뭐하지? 당신은 어릴 적 잠시 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좌절감으로 야생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청소년기를 배우기 전 아주 어린 소년일 당시에는 자신의 말을 타고 초원과 사막을 지나는 길을 배우며 대처를 달렸습니다.
솜씨존 사냥과자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날렵한 근육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스콰이어? 종자여, 내게 오라. 종자라니. 준비됐습니다. 종자, 당신은 눈 깜짝할 새 진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뭔 잘못?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받고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 너무 많은 적들이 당신의 삶을 끝내 찾아내려 찾아다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린 편지 때문에. 이건 뭔지 모르겠으니까 행운의 편지 가볼까? 행운의 편지? 아니면 너무 많은 적들이 당신의 삶을 끝장내려 찾아다녀서. 200명 이상이 나를 죽이러 쫓아다니고 있다. 지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아씨, 왜 이렇게 많아. 행운의 편지부터 가보자. 일단 편지에는 내 아들 어엿한 남자가 된 너가 잘못 자랑스럽구나. 내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너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너의 어머니는 고귀한 혈통의 여인이다. 왕의 피가 흐르고 있지. 우리가 펜도르로 온 이유는 펜도르의 진정한 혈통을 끊으려는 어둡과 사악한 세력을 피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아, 그 혈통을 끊는 자들이 박대에 나타났다. 너를 죽이면 펜도르의 혈통이 끊어질 거라 생각하는 자들이 있지. 물론 그 사실이 맞기도 하고 했다. 나와 내 어머니는 아주 안전한 것을 수모했지만 너가 걱정이구나. 나도 데려가 주면 되잖아. 그들에게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서둘러 박대에 있던 펜도르 가거라. 아니, 내가 왕이 계승자라고? 깃발. 오. Thank you, Jaden, for heeding my call and returning to Pendor. More than ever, we desperately need your aid. Pendor has fractured into factions yet again, just as we need union most desperately. New enemies have invaded us, and old ones have returned in force. We are poised to seek for Goddess Azidahaka. And destroy her once and for all. On behalf of the people of Pendor, my child, will you once again take up the sword? 황금 투구가 있다고? 방금 투구가 어딨어? 어? 골든 투구. 현실감 있게
능력치 힘 13, 민첩 11, 지능 6, 매력 9. 딱히 능력 자체는 이건 똑같은 것 같은데? 스킬은? 능지가 좀 많이 낫네. 영웅은 공부 따윈 안 한다네. 나 훈련교관 4야 근데. 기마공술 2, 승마술 4. 아, 일단은 지도자 기술을 뭘 포로관리도 이나 있네.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수술 사망한 대신 이거는 근데 내 동료도 할 수 있잖아. 아예 처음에는 막 죽으면은 어 뭐야? 각 3포인트당 부대 식량 소모가 15% 감소합니다. 운동 능력. 승마술이 무려 다야. 망고다이 할까? 망고다이? 지금 기마공술이 이나 찍혔는데? 망고다이 아니! 4까지 찍을 수 있어. 민첩도 필요하네. 게이트 활성. 그 다음에 뭘 게이트기야? 당연히 망구다이지. 상남자는 힘이지. 숙련도, 망구다이는 활. 화기도 있네. 망구다이트 케이 꽁끼? 너 조홍의 첫 번째 아이는 망구다이다. 아, 조씨 붙여야 돼. 조. 자랑. 저 앞에 조씨를 붙이니까 좀. 좀 찜찜한데.
잠깐만, 망고다이가 같이 생겼다. 망고다이가 생겼는데? 딱인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피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확 없어지잖아. 이 정도 터프함이 있어야 망고다이지. 눈매가 그러네. 눈 약간 이렇게 눈매가 날카로워야지. 이 정도 때야 망고다이지. 신의 은총으로 팬도르에 당도했습니다. 이곳은 150년 동안 지속적인 분쟁으로 황폐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악의 세력을 막아내고 옛 왕국의 세력을 모아 재결합함으로써 예언자 마디간이 예언한 팬도르의 예언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곳은 크고 작은 많은 세력들이 서로 패권을 다루는 위험한 곳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당신의 기존의 중세시대에 대한 상식은 잠시 접어두십시오. 팬도르는 기존의 중세시대와 달리 여성과 남성이 성공하나 실패한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평등한 곳이군요. 당신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한한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또 다른 운명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결정이 운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고. 킹샤르? 어디가 좋을까? 파이어즈 베인의 야빅스 홀룸, 드샤르 공국의 토바로 향하는 마차. 망고다이는 드샤르야? 드샤르의 습격단위가 칸에 반기를 다는 기사들. 신갈족 노예상에게 허락한 이평원. 뭐야? 뭐야, 프롤로그 없어 이번엔. 부대 존망구다이. 나 인벤토리에 500, 아 그래도 550만 있네. 오! 야, 개 좋은 거 끼고 있는데? 무거운 암색 초안마. 망고다이는 활 써야지. 클랄초 화살. 랜스.
야, 장비 봐. 빵빵해 아주. 모피도 하나 있어. 승용마. 정교한 살려움 무장용 장검. 창이 났다고? 방패 빼고 랜사라고? 아니야, 방패를 껴야 돼.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면은 칼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빨간 갑바? 오! 개 높아. 야, 이런 거 보지도 못한 템인데. 팬더르의 예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모든 지적 재산권은 보호됩니다. 선술집을 방문한다. 레인경! 나와 술 한잔 하시겠소? 영광이지요. 나는 레인경이에요. 매의 기사단? 기사님, 저랑 같이 합시다. 저와 비슷한 계급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합니다. 동등한 인원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뭐? 이 미친 5천원? 장난해 지금? 안녕하세요 유리아씨. 만났단 거예요. 율리우스? 오빠가 율리우스였어? 오빠를 죽여버렸구만. 신경 전사가 필요합니다. 체내의 숨쉬가 끝장난대. 뭐야, 귀족들을 고용한다면은 떠난다고? 귀족 혐오가 있네. 800원? 다들 정신이 나갔구만. 토바상인 줬어. 신갈리안 노예상들은 우리 드사르 공개 큰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놈들입니다.
세 번째 부인을 찾을 때까지 나머지 부인들이 남편의 권리를 거부한다고? 뭔 소리야 이게? 다섯 명 정도의 병사들만 더 있다면 그들을 상대할 수 있대? 오케이 내가 해결해 보겠어. 이게 첫 번째 퀘스트 비슷하구만. 300디나를 선불로 준다고? 그 퀘스트구만. 스타팅 퀘스트 투기장에 들어간다. 역시 국룰은 투기장이지. Yes. Well then, what can I do for you? 자 내가 저쪽 대륙에 최강자였다 이거야. 후. 망고다한테 아! 뒤를 아! 아! 내 주먹이 나왔어. 긴장해라 이제. 이대일이야? 범이야!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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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나르? 야, 야 이거 오디나르 줬었는데? 100원이나 주네? 으이씨! 아 이대리야 왜? 오씨 아 이거 방어 감을 좀 잡아야 돼. 에이저 엠파이어 대회한다고 감 떨어졌잖아.
활 내놔, 활! 활, 활 어디갔어? 어딜 보고 있는 겁니까? 오! 죽어. 난 종홍의 아들이다. 우와! 200디나라 개꿀. 망고다에게 화를 주다니. 아 졸라 안 맞네. 종홍의 아들이다 하자마자 죽네. 보셨습니까 종홍님의 분노를. 아니! 난 마구다이. 망구다이. 으아! 망구다이 말이 없다. 아이씨.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이씨, 방패 너무 사기자랑 원방이 너무 높아.
아틀란티스 방패는 적의 공격 막아낸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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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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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하는데 좀. 그래, 활자부터 죽여! 앗! 저 막타충 새끼. 이만하면 많이 벌었다. 아, 1850원 개꿀 벌었어. 야, 어딨어 유리야? 야, 유리야, 가자. 너가 내 첫 동료다. 길드 마스터와 대화한다. 얼굴 버근한 것 같다고? 이 얼굴이 버근한 거야? 일거리가 좀 있어. 강도단이 내 친구의 딸을. 아, 78디나르? 장난해? 아니! 강도가 78디나르를 요구한다고? 보수는 10디나르? 그냥 줘 좀. 가서 알바를 해. 진짜 어이가 없구만. 어디로 가라고? 뭐? 어이없네. 지키는 법을 알려주겠소. 농부들을 훈련시킨다. 훈련시키는 퀘스트 개꿀이지. 느려! 오! 오! 오, 이 새끼! 농부 주제!
어휴, 너무 주제 강해. 날 뛰어넘어봐라. 만구자이 원거리유미. 내가 원거리 전용이라서 농부를 훈련시키기가 좀 힘들군요. 근데 길을 살려주려고 내가 알지? 길을 살려주고자 한 거야. 어리석은 놈. 그렇게 옆을 친다고 방과하면은 누가 맞아 죽겠나? 누가 맞아 죽겠나? 이 사람, 이게 채찍과 당근 전술이지. 채찍과 당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최대한 훈련을 극대화시킨다. 진정한 교관은 가끔 젖을 줄도 아는 법이다. 죽어. 남자답게 전진하면서 안 때려서 맞아 죽네. 치사한 새끼! 치사한 새끼가! 어디서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지는 합격 목걸이. 전투를 준비해라! 스승님의 힘을 보여주지, 나는. 잠깐만. 망고다이 하면은 애들이 다 너무 죽겠다.
이렇게 구립니다. 몽골 버프 점. 17화살이 승리했다! 오 역시 농민! 어 율리야 좀 하는데 당연히 나의 것이지. 나의 것이다. 근데 이거 공짜로 준다는 거야 이걸? 개꿀! 야 잠깐만 나 이제 이 정가를 좀 적어야겠는데? 양모랑 소금의 정가들? 무역을 위해서는 메모장! 메모장 켜라! 장사하려면 정가 정도는 알아야지. 영웅문의 자제답게 바로 시세 파악 들어가죠. 자, 내가 양모를 구매가랑 판매가 똑같네. 양모를 130원에 샀고요. 소금을 250원에 샀어요. 그리고 대추야자가 120원이라네? 이틀이 지난다. 드샤르 부정민 수력권을 업그레이드. 좀 망고다이 난 레벨업 했군요. 능지 찍어야 되나 능지? 학교 가서 초급 상인 코스를 배우고 오너라. 망고다이는 그런 거 몰라요. 망고다이는 나만 잘 싸면 돼요. 얼럭에겐 정석 따윈 없다. 컨셉만이 남았을 뿐. 힘. 당기는 힘. 아 근데 퀘스트를 잘못 받았어. 오지게 멀리 가야 돼. 저거 안 하면 안 되나? 너무 먼데? 에미네이드 말이었지. 근데 지금 유지비가 19만원 밖에 안 되네.
촌장을 만난다. 부탁할 일 있나? 소들? 아, 나 소캐스트 싫은데? 한번 되었는데? 이건 어때? 소캐스트 극혐이 여기도? 싫어 안 해. 이만큼 모았으면은 수렵군. 자, 넌 그러보니까 넌 누구야? 장비를 보여주게. 오, 장비 꽤 되는데? 봐. 장비 꽤 돼. 그래도 내가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지. 기술 레벨 8이네? 너 꽤 하는구나. 얘 민... 얘 활집인데? 석궁이 아니라? 근데 지금 내가 활통이 없어. 말 줄까? 말 주면 근데 이거 말 위에선 사용 불가능한데요? 사냥용 세뇌. 사냥용 세뇌로 바꿔줘야겠네. 전투시에 뒤에 떨어져 있겠나. 다시 전투에 참가해주겠나. 장비를 어떻게 가려는지 묻고 싶군. 이게 뭐야? 자기 알아서 장비 바꿀 수 있나? 일단 주변 산마을을 들리고. 촌장, 부탁할 일 있나? 이게 뭐야? 호위해주라는데? 싱갈에 보낸 중이라는데? 내가 호위해주겠어. 싱갈이 어디야? 아, 위에 있네. 얘들 따라다니면 되잖아. 어디였어? 어디서 지금? 붉은 형제단.
2초 망고다이의 힘을 보여주지. 뭐야? 다 지었어? 하지만 나 망고라이 빌어먹어. 오메! 우와! 바로 풀려났는데?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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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없어! 퀘스트! 신갈? 너 어디 갔냐 근데? 야 갔지? 내 덕에 간 거다? 아이 새끼 내들 갔네. 성공. 아 짜슈 내들 갔다. 일거리 없어? 붉은 형제들의 습격을 받았다고요? 그거 전대요. 그게 나야. 이 근처는 어떤 무역을 하고 있습니까? 오일, 리넨, 모직물. 이 옆 뒤에 있는 거는 뭐야? 가격이야? 다이아몬드를 교환하고 싶습니다. 뭐야 이게? 시장. 여기는 특산품이 소금이구나. 내가 양몸 130, 소금 250짜리를 샀었는데? 선술집을 방문한다. 롤랑경 기사님. 새벽의 기사단의 유일한 성기사래. 아스트레이아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국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교도들이 제 부모님을 죽였습니다. 악의 세력을 물리친 데 힘을 합쳐 봅시다. 불의를 저지르거나 범법 행위를 할 경우 하지 않는다고? 8천? 놀람. 미친놈들이 많아. 노예상 라문. 도로 생길 일 있나? 한 명당 50원. 성으로 간다. 영주 만나려면 성으로 무조건 가야 되나? 존 망고다입니다. 살레온의 진정한 왕위 계승자이며 펜도르의 진정한 지배자라고? 왕의 개성권 중 8번째였다고? 프로 160명이면 논란 한기. 거의 뭐 얘도 짭 짭이구만. 내가 진정한 왕의 개성자지. 장난하나. 진정한 왕의 계승자는 바로 나야. 11일 내로 저 가긴 가야 되네. 짜잘한 퀘스트를 하면서 손은 싫어. 에민 에이드 마을로 가서 너무 먼데? 그냥 포기할까? 그냥 포기하면서 동료나 모으자. 일단 여기저기 돌아다녀볼까요? 돈을 열심히 모아야지. 근데 저 10원 벌려고 저기 가는 거 오바잖아. 존장을 만난다. 야, 이 편하구만. 곡물을 얼마나 필요하고. 다섯 포대의 곡물? 야, 이거 돈 드냐? 곡물이 이거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밤의 기사. 뭐야 얘들은. 뭐야? 뭐야 이거? 이렇게 된 사람 엔사 찾으러 간다. 날 따라오죠? 어, 뭐야 저거 장비 졸라 좋아. 알려줘요. 어디까지 가는 거요? 아, 동료를 잃었다. 아, 내 고급 갑옷. 어? 장갑도 뺏겼다. 아니 웬 미친놈들이 세 명이서 다 죽이네. 소를 근데 어떻게 배달해? 일단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소 비싸? 다른 말 사야 된다고? 미친놈들 아니야? 아씨,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네. 나 저 밤에 기사다니 저긴 줄 몰랐어. 112?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훈련장 가서 퀘스트나 할까?
훈련장 퀘스트는 여전히 있을 거 아니야. 새 파타 마을. 훈련장에서 퀘스트를 합시다. 대련 이거 퀘스트 주잖아. 잠깐 근데 일단 개인 퀘스트부터 해야지. 뭐야? 뭐지? 분명 위로 막았는데? 우와! 망구다이. 방패 내놔! 아, 이거 한 대 맞으면 뒤져! 됐다, 방패. 난 무적이다. 오씨! 아! 맞고! 찌르고! 치고! 100의 경험치. 느려. 아니, 아 옆으로 막았잖아. 이걸 맞는다고? 위! 여!
잠깐만요. 레벨업 좀 하고요. 타격하는 힘! 망고다이는 근접도 강하다. 와스 무조건 한방이네 애들한텐. 뭐야 이거? 어? 어이! 망고 아이 새끼 졸라 잘 써먹어. 나 찌른다. 나 찌른다. 진짜 찌를 거야. 찌른다 임마. 아씨 공속 졸라 빨로. 아, 상급 전사는 역시 강력한데? 풀피 채워야겠는데? 건방이면은 첫 이게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건가? 와. 야, 쟤 개빨로 공속이. 오씨 잘 싸우는 거 봐서. 우와. 강인함 수련 중이죠. 한 시간쯤 맞으면 맷집 세지나요? 아이, 야, 공속이 너무 빠르다. 내가 맞고 휘두르는 것보다 제가 그냥 다시 휘두르는 게 더 빠른데? 오우. 뭐야? 말을 막았잖아! 망고다이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와!
아 무조건 나 한 판에 뒤졌지 이 빌어 처먹을 놈. 왜 이렇게 안 뒤져 이거? 74의 피해를 입었습니다.